이민사회와 함께하는 신년 하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자 모였는데, 준비 모임을 갖게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인류는 코로나로 인해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또 슬프고 괴로운 시간 속에 갇혀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뉴욕도 예외는 아니기에 근본 저희 교회에서는 이민사회와 함께하는 신년 하례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가 이민사회를 섬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준비 모임을 갖고자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63장 찬양하겠습니다. 순서지 뒷면에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 교부회가 유역교보사를 함께하는 신년 하례식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않았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보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참 고생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어려운 모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협의회가 이민사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민족과 또 종족들 또 즐거움을 당했거나 슬픔을 당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웃고 즐겁고 기뻐하는 교포사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뉴욕 교회협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놓고 바랍니다. 아, 네. 특별히 금년에는 이민사회와 함께하는 캐치프레스를 걸고 저희들이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놓고 바랍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이 모임을 통해서 뉴욕 교포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저희 교역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사회에 더불어 함께 가고 함께 사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모든 출애굽위원님들 또 각 교회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분위기로 교회협의가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행위원회 이제 신년 하례 준비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에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모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놓고 특별히 우리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문석호 목사님께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고 간절히 배웠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목투밑들이 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회장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모임은 임시행정도 아니고 또 분주한데 오라 가라 그렇게 막 이름 건 분들 다 와라 뭐 그러지는 않고 핵심적인 그 임원들과 관계된 분들 좀 오셔서 함께 이 큰일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또 제가 이렇게 그 사유 때문에 강대상이 돌 줄 알았으면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또 맨 걸 또 풀고 왔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그 단대팀에 와서 5분 설교를 두 개를 하고 왔는데 예, 오늘 그 둘러 앉아서 간단히 이렇게 할 거니까 예, 그저 얼른 풀고 와자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 이렇게 제가 자유롭게 좀 하려고 이렇게 가면 꼭 어떤 분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쪽지를 집에다 이렇게 꼬아세요. 목사님, 우리 땅이 없습니까? 아유, 그분들 시험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홍딕대를 내는데 오늘은 그런 말씀 할 분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렇게 큰일 앞두고 우리끼리라도 좀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 같이 시간을 갖고 여기 보니까 우리 총무님께서 일부 예배는 아주 간단하게 쓰고 기도회를 길게 썼는데 아마 이것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 이번 그 신년 하례회의 모습과 똑같으네요. 이번 신년 하례회는 7분이나 10분을 넘는 설교자가 아닌 그런 분을 모시자고 우리가 노심초사해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7분, 그래도 10분을 넘어서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분이 10분을 넘긴다면, 다시는 교회에서 목사님 초청하지 않고, 이제 꼭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모든 일에 이렇게 교회는 하지만, 또 우리의 발걸음을 하시는 분은 우리 생각대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보니까, 원래 제가 이번 신년 하루에 계획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 물론이거니와 또 한인 단체들의 장만 아니라 그 속에 속한 아주 어려운 구성원들의 얘기를 듣고 좀 함께 긍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모시고 싶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두세 분께 홈리스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꼭 모시고자. 그래서 제가 잘못에 또 박, 저기, 그, 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세 군데다 말씀드려서 했는데 장소가 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 안 될 것이고 또 금들 오셨으면 이제 사실 맛있는 떡국이라도 해서 같이 신년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떡국 먹는 것도 허용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러면, 맛있는 떡을 한 박스씩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는 걸로 대신하고, 그리고 이제 단체에 속한 리더들의 얘기를 좀 듣자 그랬는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하다 보니까 한 40여 군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2분만 잡아도 1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한 30여 분이 오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분한테 1분, 물론 어떤 몇 분은 4, 5분 드립니다. 몇 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 분이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짧게 하는 게 마음이 아쉽지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아 저분이 저 단체를 이끌고 있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듣는 정도만 하고 이 다음에 혹시 또 다른 모임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어떤 분을 모시고 더 깊은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예배에서 이 장 말씀을 읽은 것은 제가 참 그
분단된 우리나라, 또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모습들, 심지어 교단 안에서 또는 교단끼리,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서 이 본문을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단어를 따지자면 여기 지금 화평, 평화, 모퉁이돌 이라는 단어죠. 사실 사도바울이야말로 이중의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하나는 유대인 안에서 유대교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거는 너희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라는 싸움이, 내부적인 싸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서신을 읽다 보면, 우리가 첫째 잘못하면 내부적인 논쟁을 마치 외부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든지, 또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메시지로 알게 되면 조금 혼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항상 컨텍스트를 주의하라 하는 말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울은 여기 지금, 예,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너희들이 이방인이야.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있는 로마 배경을 가진 또는 이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그런데 그들이 이교적인 생각과 삶을 버리지 못할 때 사도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과연 그게 복음인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생각하라. 영어에는 therefore remember, 기억해라. 너희들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기억해라.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나는 원래 이방인이지만 내적으로는 나는 이방인 노릇한 못된 놈이다. 당신 애들은 아예 ethically, 그냥 이 인종적으로 이방인이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거 아니냐라는 간절한 설득과 권면을 하면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아주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He himself is our peace. 그분은 진짜 우리 그분 자신이 평화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 지금 사도의 마음속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 사이에서도 유교적인, 유대교적인 것과 복음적인 그 차이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사도의 간절한 모습입니다. 다른 걸로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피부색도 아니고, 다른 것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본문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우리가 이런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이 직책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직책, 즉 하나님과 범죄한 인생의 화평을 위한 주님의 역할을 우리가 받아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복음이고 전도고 선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좀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비 교인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바른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인들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비 교인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게 하려봅니다. 60년, 70년, 80년 초과는 달리 지금은 이민 와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민자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기존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그리고 더 이상 또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못 먹고 가난하고 아는 사람 없을 때는 뭐 공항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오신 분이죠. 네, 너무 약속이 있습니다. 없는데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도 됐다 그러는데 지금 같아서는 어림없는 말이죠.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부터 반교회적인 비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 자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회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민사회의 내일은 그렇게 밝은 면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화평의 주체가 되신 것처럼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화평, 즉 둘을 잇는 모습입니다. 잇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건축할 때 쓰는 용어인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코너스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심에 주춧돌 하나 놓아놓고 여기서 구멍을 뚫어서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위로 뚫어서 이 모퉁이 돌, 치프 코너스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실 영어에는 치프 코너스톤이 그랬어요. 아주 가장 중심적인 코너스톤. 코너스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코너스톤들을 붙잡으면 치프 코너스톤. 이거 없으면 집 전체는 흔들린다. 그래서 그럼 코너스톤은 왜 필요하냐? 여기저기를 연결하는 것인데 여기저기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연결시켜서 한 집을 짓는 과정을 얘기한 거죠. 참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묶자. 얼마나 좋은 캐치프레이즈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체성이 이제 이 동성애나 이런 모든 모습 볼 때 어떤 식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염려가 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람도 문제,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벌써 뭐 동성애자들 결혼에 찍힌 사진도 나온다든지 하여 가짜 뉴스가 하나만 해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다 하나가 되자고 할 때 도대체 미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 라는 염려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큰 주제는 못 간다 할지라도 이민사회가 그중에서 교회가 이민사회를 향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어차피 전도와 선교의 대상자들이고 또 타민족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번 이 신년 아래가 뭐 1년 동안 이 회장 일을 하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겠느냐. 사실 조만 주소로 하는 넘는 셈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사는데 이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지금 김용 목사님 또 이어서 잘 하실 줄 믿고 길을 터놓고 뭔가 이렇게 코너스톤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역, 교회들끼리의 연결도 물론이지만 교회들이 개토화되지 않고 이민사회와 연결되는 모습을 위해서 작은 몸짓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민사회에 사실 리더들만 모일 게 아니라 거기에 아주 소외된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모시고 싶은데 사실 그런 분들을 모시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두분이 저에게 전화와서 문 목사님 나는 문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이란 말 안 해요. 그걸 보면 아 저분이 불교든 선도교든 또 다른 교도라 다른 교라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기 때문에 제 소신에서 못 간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또 금연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견해 때문에 내가 그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독교인이 다 거의 날 테니까 이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 종교적인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전화상으로 다 못하니까 언젠가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저런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터, 치프코너스터니까 거기에 다 연결되려다. 교역도, 교회도, 성도들도, 비신자들도 다 거기에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 모든 임원들이 다 알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처음은 그저 남들이 보면 형식적이다. 뭐,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예, 효과는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기독교가 이 사회에 이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소금이다. 성경에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 땅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분야 안에 어떤 모습으로든 관계를 해야 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인데 저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함께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의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분리해 주시고 불쌍히 주시고 교회가 빛을 내지 못했던, 우리가 모범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만 싸우니 우리를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좋은 의도를 이제 흉내내고 카피하고 뒤따라가도록 만들어진 자리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이 싸우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해의 한 행사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도록 복 내리고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진리위원장님, 이 모든 일에 노심초사 기도한 줄 알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또 총무님, 석인님, 회계님, 모든 임원들을 위해, 그리고 이를 알리고 홍보하는 귀한 뉴스 미디어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 되어 주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회 시간인데요. 그 몇 분이 나오셔서 순서대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도문을 다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대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 보면 이제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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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먼저 47회기 사역과 이 사회를 위한 기도를 교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희봉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거 다 읽을까요? 네. 자, 통성기도하고 하죠. 자, 자 47회기 사역과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47회기 헌신자가도록 문석호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와 충만함이 넘치도록 리더십을 잘 발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당이 충분 자원을 위해서 이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한해 음악회 세미나 부활회 할렐루야대에 정말로 임원들 수고하는데 두 손 잡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를 전하게 하옵소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옵소서. 임원들 현장에서 교회의 복을 주시옵소서. 코비드 상황 속에 우리 건강을 모두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 회원들 다 지켜달라. 주여 우리 마음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름을 부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47에게 지켜주셨는데 이번에 신년 하루에도 은혜를 주시고 47에게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과 목사님 제 총명 성령 충만 이루심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47에게 흠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금순간 하자진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유족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2021년도를 복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임원들 아버지여 교회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팬데믹 상황에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지켜주세요. 남편 아내와 자녀를 지켜주세요. 미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충동 장로님과 이 사회를 복내려 주옵시고 협조 잘하고 있사오니 더욱더 협조 잘하고 기도하는 이 사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성령으로 하나님이여 기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이곳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신년 하례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기 기도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기도가 없어서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성 기도로 대신합니다. 신년 하례 모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현장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적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인도자, 2부 진행자, 순서자들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년 하례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행사장을 십자가의 보일러 덮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코비드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시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이에게 모든 교회들이 교역사역에 협력하여 비전과 새로움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새해가 되게 하옵시며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마다 은혜의 영성으로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사명으로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옵시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저들의 사명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복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히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교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강단들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예배가 회복되며 이민자들의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여 생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음 차세대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차세대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뉴 교육이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세워가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영력을 주시옵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며 지혜롭고 명철하여서 이민 땅에 타고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룩함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군사들이 되게 하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서기 박시훈 목사님 나오셔서 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신년 아래 계획 단계부터 해서요, 지금 준비, 오늘 최종 모임 기도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모임에 또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 언론들과 또 기관들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원들께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회장님 또 이사회 준비위원장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신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들 많이들 안팎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우리는 대면으로 신년 한 해를 하는데요. 그런 우려가 은혜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참 교회비 좋은 일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로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협의 수첩이 정말 멋지게 나왔습니다. 여기 밑에 가시면 1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부 회무 보고까지 다 마친 후에 우리 임원들은 2층 회의실에서 추가로 마지막 최종 점검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도 회장님께서 귀한 말씀을 적절하게 해주셨고 기도회가 새롭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니까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고 기획위원장으로 숨기시는 유성윤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시니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오 나와 동행하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급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2021년 신년 한 해를 주최하는 뉴욕 교역과 이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도 선서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한국의 교회의 가장 큰 행사, 큰 잔치에 목사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서 우리 인원들, 신부님들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회장님 나오셔서 신년을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초청 인사 말씀은 이제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취임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 취임은 우리 김태영이 말을 실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큰 잔치라고 했는데, 떡국도 없는데 무슨 잔치인데, 그게 또 흔한 그 선물, 추천 뭐 이런 거 다 생략했는데, 주님께서 참 좋은 의도로 신년 잔치라고 그랬는데, 잔치는 되지 못하겠지만, 사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의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들한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교역자들, 교역자 회의하면 제가 항상 겁니다. 우리는 은행원들보다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은행원을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은행의 업무를 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오는 시간에 교육자를 같이 오고, 성도들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고 하는 건 교육자 자세합니다. 은행원들은 9시 문 열어서 7시 반에 와서, 그 다음에 4시 반, 5시에 다 고개 문 닫으면, 그때부터 진짜 은행원들 업무를 시작된다. 8시 반, 9시까지 하는데, 교육자들이 항상 그런 자세를 가져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인원들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인원들이 저는 이렇게 그냥 사람 모아놓고 일하는 것보다는 꼭 인들을 집에서도 하고, 그리고 와서는 결과 보고하는 건데, 우리 인원님이나 수배님이나 하시는데, 우리 인원들이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제 형식적인 어떤 회의보다 실질적으로 일은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든지,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모에서는 시간 없는 사람 모여라, 와라, 그러지 않은 생각밖에 없는데, 열심히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하루에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좋은 홍보와, 그 사람들의 하나, 함께 하나 되는 것으로, 참 우리가 가족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이민사회도, we are one, 우리는 하나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념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너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주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We are the one 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세계적인 문제가 생기고, 경제 공황이 생기고, 경제 블록이 생기고,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나누고, 주님께서 들여놓으신 그 코너스톤처럼 우리도 역시 코너스톤 돼서 우리를 통해 뭔가 연결시키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함께 모두 다 힘내게 해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임원들이 좀 더 수고하셔서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기 교역 이사님, 이춘범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병원 예약 때문에 아이고. 가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주모님 나오셔서. 예. 신년 아래 준비위원장 이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저보다는 우리 총무님, 우리 서기님, 우리 임원분들이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많이 애려쓰시고, 또 누구보다도 또 우리 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교회와 우리 기관 및 사회단체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첫 단추를 이렇게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든 것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이거는 뭐 보통 비가 아닌 것 같아요. 전 인류에게 내린 폭우와도 같고 또 태풍과도 같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비를 맞아가지고 오히려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도 좀 뭐 다 하시겠지만, 근데 왜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흙탕물이 결국 모래나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곳에 모이게 되면 그 흙탕물 때문에 결국은 이 모래나 이런 것에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땅이 딱딱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도 이제 홍수가 나면 왜 나일강 주변이 옥토가 되었을까라고 할 때, 그 흙탕물이 나일강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그게 알칼리성 흙이 되고 또 아주 좋은 땅을 만드는, 모래 같은 땅을 좋은 땅을 만드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흙탕물이 하더라고요.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그 물에 섞여 있는 그 아주 입자가 고운 흙이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번 이 이민사회와 함께하는 신년 하례에 여기에 우리 교협이, 또 우리 교회가 이 기관과 사회단체를 하나로 잘 묶는데, 하나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매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교회와 이민 사회에 굉장히 그 끈끈하고 또 아주 단합된 그 힘이, 오늘 회장님께서 모퉁이또를 말씀하셨는데, 이 이민 사회를 복음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매개 역할을 우리 교회와 교협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중요한 저희 비 온 뒤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잘 전달되어서 교회가 단단하게 성장하는,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일에 이번 신년 하례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복음이 굳어지고 영혼이 더 많은 영혼들이, 또 교회가 더 확장되어서 아주 견고해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금년 한해는 47일 신년 하루에 있는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이민사회와 함께하는 신년 하루. 그러니까 한해 각 단체장,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신년 하루를 갔는데, 이분들이 과연 협력을 하실까, 이 어려운 때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호응을 할까 하는 걱정도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장님과 임원들께서 이분들을 선정을 하고 전화를 하고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이분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전화하면 기쁨으로 받고, 어떻게 전례도 없는 이런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까 하고 이분들이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사진도 보내주시고 자료도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협력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년 우리 신년 하례회는 참 의미가 있고 참 뜻이 있는 모임이 되겠고, 그리고 팬데믹으로 다 뭐 기업체, 뭐 가게, 교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해를 한인회와 교회가 함께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할 수만 있으면 정한 시간에 맞추고 짧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도 아까 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또 증경 회장님들 중에 회장님 이병훈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도 좀 짧고 설교 말씀도 좀 줄이시고, 그래서 일부를 이렇게 정한 시간에 맞추고, 그 다음에 2부는 담비TV의 아나운서 진행자에게 맡겼습니다. 만나보았다면 아주 재치가 있고 아주 너무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은 우리가 선정한 단체장, 기관장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또 시간도 정하고 앞에 나오시고 들어가는 시간들도 다 줄여서 아주 지루하지 않게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이런 우리 찬양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협의 음악분과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강도사님, 양무직 강도사님,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펫, 첼로, 바이올린, 뭐 티파니, 뭐 이런 데서 뭐 들어보지 못했던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곳에서 중간중간에 찬양을 놓고 함께 아주 의미있게 아주 지루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시간들을 잘 배려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에는 다 함께 고향을 보는 부르고 나가실 때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샤핑백하고 떡 선물 준비하고 그리고 수첩도 놓고 이렇게 해서 아주 참 은혜로운 신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이틀 기간 최선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문석진 목사님 나오셔서 비대면 상황에서 말씀 주십시오.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행사는 현장에 맥시멈 150명,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유튜브 교육 채널로 이제 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신년 하루에는 메시지가 한 5명 전후로 돼서 많은 건 길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민사회와 함께하는 신년 하루다 보니까 30명 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중요한 목적을 타겟은 방송을 지루하지 않게 깔끔하게 집에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화면이 뭐 이렇게 겹치거나 안 보이거나 그러면 다 떠나잖아요. 다른 채널로. 네, 그런데 이제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균주한인 교회에 가서 그 GTS 담당자 두 명하고 균주한인 교회 영상 그 담당 목사님하고 이제 현장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뭐 오케스트라 자리, 뭐 사회자, 노래하는 사람, 인터넷, 여러 가지 제반 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한국일보에 그 나온 그 여러 가지 연사들의 그 인앤아웃, 이런 것, 또 자막, 파워포인트, 또 중간중간 영상 나오는 거, 또 편집도 해야 되고, 아무튼,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잘 깔끔하게 방송될 수 있도록 말이 필요 없고 행동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년 하루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 그런 상황 있으시면 회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성으로서 우리 신년 하루 준비 기도에 회장님 폐회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그 양문식 그 의원장도 오시려 했는데 아까 전화가 와서 사실 뉴저지에 계시거든요.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그래서 도무지 놀 수 있는 시간이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나중에 좀 같이 목사님하고도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는 다 됐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죠. 뭐. 아니면 제가 할까요? 예, 좀 해주세요. 오셨어요. 아나운서는 뭐 이제 저희가 차려주고 그분이 알아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단지 TV에만 알아서 신년 하루에 예배 순서를 이렇게 카피를 해왔는데요. 락 안 나눠드렸네요. 신문은 이렇게 읽어주세요. 한국일보, 중앙일보,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뉴욕일보에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좀 기자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기사
말씀은 자료 제공 정도로 해서 제가 양 장로님한테 받은 저기 은호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10명의 체인보 오케스트라로 이제 구성돼서 전 제 이제 처음에 연주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연주를 하게 되고요. 중간에 이제 성악가들이 이제 두 분이 나오시는데 소프라노 박준원 씨, 박준원 집사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이제 그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고향의 노래 박준원 소프라노 하시고 두 번째는 바리톤 박성화 목사라고 하시죠. 두 분이 하시고 세 번째는 그리운 금강산 소프라노 박진원과 박성화 그 목사의 이중창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청중들과 함께 고향으로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싱얼롱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지금 유인물 받으셨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한 8명 이제 스피커들이 하고 중간중간 이제 음악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해서 네 번의 이제 찬양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아무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국가하고 네, 애국가는 이제 박성화 목사가 미국 국가와 애국가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래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저희를 남기로 충성을 다하고 또 150명이라는 인원을 저희들 막 동원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교회만도 그렇고 올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한족 있고 안내할 분들과 부부가 그리고 또 좀 스태프라고 그럴까요? 교역자들 장로들은 다 못 오게 했고 신부장만 몇 사람만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2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0명이니 이게 그럼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인원 구성을 보고 그것을 10명으로 자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오시면 또 자리를 또 마련해야 되겠죠. 가능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함께 잘 하시면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회시간 안 하도록 했는데 자, 기도하고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오늘 주께서 하셨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가기 전에 함께 서로 축복하며 하나됨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서 준비했습니다. 신년 한 해 종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할례식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뜻깊게 하시고 먹고 마시며 나누는 풍성한 음식이 없을지라도 우리 모인 이민자들의 마음속에 뭔가 생각이 떠오르고 기념이 되고 이 일이 앞으로 계속되어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 교협이 온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하신 주의 귀한 종들을 위해 우리 오가는 길 위에 특별히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념 촬영 안 하시나요? 기념 촬영.